안녕, 델리 민주.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일하거든요. 내가 필요로 하는 곳에. 전략자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, 스스로를. 비상시국에서 전략자산이니까 전략자산으로서 비상시국을 극복하는데 타이밍인 것 같다, 지금. 무적의 이슈 파이터라고 해야 되나? 네. 이슈 파이팅을 해서 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상대를 굉장히 많이 알고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차별화된 역량이 있다. 이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체득한 역량이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이제 필요한 곳에 쓰고 싶다. 땡큐 델리민주 고맙습니다.